2022년 6월 2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샬롬.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2장은 주제가 뭐죠? 오늘 읽은 주제는 인간이 주제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능력이 있고 권능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고 2장에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또 굉장히 섬세하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최초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죠?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신 동시에 아담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환경이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시고 놀라우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혼하고 고통하고 싸우라고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이미 아담을 만드실 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듯이 이미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만드시고 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나쁘고 사업이 어렵지만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가장 좋은 장소죠. 해가 뜨는 동쪽,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을 쫓겨난 후에 인간들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고독하고 춥고 외롭고 배고픈 이런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런 세상밖에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에덴이라는 이상이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이상이나 가정에 대한 이상이 우리가 경험한 것 거기까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라 라고 하면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신비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비해 놓으신 집이 무슨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번쩍이는 도시도 아닙니다.
소박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곳,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에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일본 제국, 러시아 제국, 미국, 미국도 제국이죠. 이런 제국을 만들어 세계를 통치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제국을 만들려는 꿈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것도 똑같은 제국이 되는 거예요. 종교 제국. 컴퓨터로 제국을 만들고 재벌을 또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도 이 제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을 다 사게 만드는 거죠.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광고를 해서 광고가 뭡니까? 이 시청자, 이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사실은 써보면 별것도 없는데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가지고 주머니를 열게 하는 거죠. 뭡니까? 속임수예요, 속임수. 광고는 다른 말로 속임수다.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국을 만들려는 인간의 야망은 뭡니까? 이건 모두 다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자.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애굽의 그 피라미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그 피라미스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갑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대로를 누리고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네 뒤에 있는 바닷가를 여기는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까 바위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저쪽으로 또 자갈이 쫙 깔린 해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사진 촬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은 파도가 바로 쳐도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의 그 센 힘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위에 부딪히면서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는데 아 정말 저 매서운 파도가 우리는 그냥 잔잔한 바다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는 때로는 저렇게 무섭게 몰아치는 거예요. 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다 밑에 있는 찌꺼기들을 저렇게 한 번씩 바다를 뒤집어 놔야 그것도 청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바다 청소를 인간의 돈으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텔레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뉴스에 바다 청소한다고 잠수부들 들어가서 막 플라스틱 꺼집어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인건비며 기름값이며 그것도 청소한다고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가서 또 기름을 또 흘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파도를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서 바다 밑에 있는 찌꺼기들을 싹 다 한 번씩 정화시켜 줍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좋고 선하시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 꿈도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놀라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곳, 악의 그림자가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이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딥니까? 지상에서 지금 교회입니다. 그곳이 지금 어딥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제국으로 만들지 않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든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에 기쁨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에덴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에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집이 아무리 커도 집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매일 싸우는 집이라면 교회에서 매일 의심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다면 서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교회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사회에, 또 민족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8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동시에 아담이 아무런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부모님이 도와주죠. 그렇게 하나님도 아담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을 에덴에 두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에덴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덴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만드신 거죠. 인간은 지구의 관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과의 성경적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을 맡겨놓으면 잘 닦고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청결하게 씁니다. 그렇게 뭐 10년, 20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차 같은 거 그렇죠. 차를 한번 타면 뭐 30년 정도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년마다 차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관리자로 만드신 겁니다. 청지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이 9절과 10절에 보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첫 번째 나무가 많았습니다. 회색빛 도시를 가보세요. 걸어보세요. 시멘트가 다 도시 곳곳을 덮어버렸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나무가 있어도 시멘트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큽니다. 작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무가 있는 곳이 더 좋죠. 큰 것보다는 소박한 것이 좋습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집을 사람들은 좀 크게 만들려고 하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기 살기에 적당하면 되는 거예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면 됩니다. 그 공간에 우리를 맞추면 되니까요. 그 공간이 우리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간에 맞추면 됩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집이 크니 작니 뭐 따져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와라, 있으라, 거주하라. 그러면 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또 집에는 먹을 게 있어야 되죠. 아무리 집이 좋아도 먹을 게 없으면 불편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게 많았습니다. 각종 나무가 있어서 보기에도 좋았고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자유함과 찬양과 안식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침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서류 들고 출근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기쁘게 삽니까? 간신히 삽니다. 에덴 동산은 율법으로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나 미숙함이나 불균형이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곳에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고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여야만 하고 쏟고 쏘겨야만 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되고 만 겁니다. 이 저주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가정이, 파탄난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흩어졌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관한 또 다른 정보를 볼 수 있죠. 10절을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물은 생명을 살게 합니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기름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마치 기름이 중요한 듯이 그렇게 사는 거죠. 물을 깨끗하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TV에 가끔씩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꾸중물 먹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물도 없어가지고 그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기생충이 버글버글한 물을 먹고 목을 축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환경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물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큰 네 개의 강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첫째 강이 11절에 나오는 비손강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비손 강은 하윌라 땅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 하윌라라는 곳에는 금이 많고 보석이 많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모세가 지은 성전의 내부는 모두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 순수한 금이죠. 99.9%가 아니에요. 100% 금의 성분입니다. 하윌라라고 하는 땅에는 보석이 있었고 그 땅에는 에덴에서부터 비손강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강은 기혼강이죠. 13절을 보세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그리고 셋째 강이 히떼겔인데 이 히떼겔 강이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마지막 유브라데 강을 네 번째 강이라 성경은 소개합니다. 생명과 축복이 비손, 기혼, 히떼겔,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바로 그것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담이었고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종류 기가 막힌 나무와 과실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의미를 잘 이해했을 때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나무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나무는 아담이 있던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의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다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나무라는 곳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내 안에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한 복판에 있었고 아담에게 축복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생명나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생명나무에는 과실이 있었고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임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얘기죠. 빛이 있다는 얘기는. 죽음이 물러간다는 얘기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역사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미움과 분노와 갈등이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과 용서가 꽃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 주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서 설명합니다. 원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의 강 곁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흘러옵니다. 그 생명수 강 옆에는 12개의 생명나무가 있었고 과실이 달리고 달마다 열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케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추어졌던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난 것을 찬양합니다. 생명나무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감추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죽음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밝아지고 어둠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질병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고 매일 먹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먹어서도 만지도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소개합니다. 선악과를 생각할 때 복숭아, 뭐 사과 이런 걸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죠. 과일을 하나 탁 먹으면 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는 항상 사탄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악이나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악은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항상 죄만 났습니다. 마귀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쫓아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에 대해 눈을 뜨게 합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지만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면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게 악입니다.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었던 존재죠. 왜? 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도 알 수 있고 악도 알 수 있다는 말이 참 매력적으로 들리기에는 틀림없습니다. 악을 알 필요가 없는데 왜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놨을까요? 바로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들고 오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네가 동등하게 돼. 네가 선악의 기준을 세울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인간 최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선악과는 어디로 가는 통로입니까? 마귀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와 접촉하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집안에 누군가 독가스를 틀어놓으면 독가스를 튼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만 먹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에게 매일 선악과를 먹입니다.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들고 와서 우리 앞에서 유혹하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 나는 잘했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맨날 비판하고 따집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잘했다고 따지다 보면 그게 오래되면 헤어지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지만 결국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니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되고 우리가 옳다.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학교 교육을 한번 보세요. 온통 이런 선악과만 가르칩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정치, 선악과 역사, 선악과 교육, 이건 끝이 없습니다. 서로 적을 만듭니다. 정말 살벌한 세계죠.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죄를 죄다라고 지적하기는 하지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충고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변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모두 다 변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화가 납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면 정의가 없지만 사랑하면 정의가 살아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서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는 해답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선악과를 비타민을 먹듯이 먹고 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선악과를 끊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마귀가 계속 먹이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계속 전쟁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폭력을 저지릅니다. 반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말하게 되고 서로 화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방도 죽이는 거지만 결국 내가 죽는 겁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십시오. 예수님은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포기하는 게 얻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나무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은 분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우리의 생활 속에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겁니다. 이미 엄청난 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아니요. 바로 그게 성공이고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 이리떼 속으로 양떼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또 온순해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생명나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서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환경과 교회와 신앙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 얻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